195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으로 기네스북 기록에 등재된 이것.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 매일 이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무려 120년 역사를 가진 아스피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은 800여 종의 약 처방과 700여 종의 동식물 광물성 약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에버스 파피루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더니 고통이 사라지더라. 그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고통이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버드나무 껍질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기원전 400년경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아픈 사람에게 버드나무 껍질을 씹게 하여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버드나무 껍질을 진통 소염제로 사용했고, 또한 산모에게는 버드나무 잎으로 차를 끓여서 출산의 고통을 줄여줬다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300년경에는 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프라스투스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즙에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환자들에게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서 치료약으로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버드나무 껍질의 성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했다기보다 그저 민간요법의 형태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조선시대 사람들은 치통이 있을 때 버드나무 달인물로 양치질을 했으며, 열이 있을 때는 버드나무 달인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국가시험을 치르던 당시 말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치게 되는데, 이때 버드나무 껍질로 발목을 감싸 끝까지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763년 영국의 치핑 노턴에 살던 목사 에드워드 스톤은 말라리아와 증상이 비슷한 학질 때문에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근처 초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버드나무 껍질을 맛보게 되는데,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던 퀴닌 성분과 비슷한 쓴맛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버드나무 껍질에도 치료 성분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는 버드나무 껍질을 3개월 이상 잘 말린 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스스로에게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괴롭게 하던 학질 증상이 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1763년 4월 25일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사실을 영국 왕립협회에 서신을 보내 알리게 됩니다. 이후 스톤은 5년간 열병으로 시달리던 약 50명의 사람에게 버드나무 껍질 가루약을 나눠주며 실험을 진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1828년 드디어 버드나무 껍질 속 치료 성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독일의 약사 요한 부크너는 버드나무 껍질 속에서 노란 결정으로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고 살리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829년 프랑스의 약사 피에르 조세프 르르는 이를 좀 더 개선시켰고, 1838년에 이르러서 이탈리아의 화학자 라파엘 피리아는 살리신에서 더 강한 화합물을 추출하여 살리실산이라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버드나무 껍질 속 약효 성분인 살리실산은 해열 효과가 뛰어났지만 이면과 구토를 유발하고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과학자들은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1853년 프랑스의 화학자 찰스 프레드리 게르하르트는 살리실산에 아세틸기라는 화합물을 결합하면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아세틸 살리실산입니다. 하지만 처음 만들어진 아세틸 살리실산은 안정적이지 않아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화학자들은 이 아세틸 살리실산을 더 효과적으로 합성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1890년 당시 독일의 작은 제약회사였던 바이엘사에 23살의 젊은 청년 하나가 신임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펠릭스 호프만, 독일의 미넨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화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살리실산 나트륨을 복용했지만 위장장애 같은 다른 부작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호프만은 아버지를 위해 아세틸 살리실산을 안정적으로 합성하는 연구를 밤새워가며 열심히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1897년 8월 10일 호프만은 순수하고 안정된 아세틸 살리실산의 합성에 성공합니다. 이후 1898년 바이엘사는 임상실험을 통해 통증 완화의 효능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의약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호프만은 아버지에게도 자신이 개발한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했고, 그날 밤 아버지는 고통 없이 잠을 푹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호프만이 개발한 아세틸 살리실산 의약품은 아세틸의 A, 스파일리아 울마리아라는 식물에서 SPIR, 거기에 전미사 IN을 붙여 아스피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초기 아스피린은 가루약의 형태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복용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많은 제약회사들이 아스피린의 복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1914년 바이엘사는 짝퉁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연구하던 중 일정한 양의 알약의 형태로 정제하여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려 5천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시기 아스피린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판매량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 진통소염제로 인정받기 시작한 아스피린은 195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진통제로 기네스북 기록에 등재됩니다. 1969년에는 인류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상비약 리스트에 들어갈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세틸살리실산이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약리학자 존 베인 교수는 아세틸살리실산이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연구하던 중 아세틸살리실산이 시클로옥시게나아제라는 효소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시클로옥시게나아제라는 효소가 염증을 촉진하여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체내에서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세틸살리실산을 복용하게 되면 시클로옥시게나아제에 작용하여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시켜 발열과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존 베인이 과학적인 논리로 풀어낸 것입니다. 결국 1982년 존 베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의학 생리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1970년대에는 아세틸살리실산의 또 다른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앞서 설명한 시클로옥시게나아제라는 효소는 위산 분배를 억제하는 COX1과 혈액 응고를 돕는 COX2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시클로옥시게나아제의 작용을 억제시키면서 위장 장애가 발생하고 혈액 응고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COX2 억제로 혈액 응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한편으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밝혀진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심근경색 의심 환자에게 30일간 매일 아스피린을 160mg씩 복용하도록 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장 근육 손상이나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심혈관과 관련된 여러 임상실험을 진행하며 1988년 그 실험을 토대로 저용량 아스피린 프로텍트를 출시하게 됩니다. 아스피린은 출시된 지 무려 120년이나 된 약이지만 매년 새로운 효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또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관련 병력이 없는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위와 뇌에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는 것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스피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